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4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내 조선업계가 상반기 세계 발주량 2,153만 CGT 중 45.5%인 979만 CGT를 수주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나라가 상반기 기준 수주 실적 세계 1위에 올라선 건 2018년도 이후 4년 만입니다. 특히 국내 조선업계가 선도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비율이 60%를 넘었고, 수주 잔량도 국내 조선사가 1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편 2위로 밀려난 중국은 전체 발주량 중 43.4%인 935만 CGT를 수주했습니다.